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단 인사부터 한번 하고 시작하죠. 둘, 셋 한번 해주세요. 둘, 셋, 파! 자, 안녕하세요. 광찬 수연자입니다. 네, 자, 저희가 좀 허전하죠? 네, 네, 자, 저희가 오늘은 셋이서 V앱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네, 오늘 할 콘텐츠가 뭐죠, 지민 씨? 아직 알려드리기 그렇죠? 근데 네. 뭐 사실 뭐 그냥 일어서서 이렇게 얼굴 없이 네네. 토크쇼 하는 게 오늘의 컨셉이죠? 아, 그렇죠. 아, 너무 재밌겠다. 네. 진짜 너무 꿀잼이겠다. 진짜. 맞아요. 아, 너무 재밌겠다. 아, 이거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 아이디어는 이제 진 씨가 내주셨는데 사실 많은 원성을 네. 들을 거기 때문에 사실 얼굴을 보여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또 예의죠. 네. 네, 예의라는 생각이 어떻게 네, 한번 남씨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얼굴 내려가시죠. 다 같이 내려갑시다. 그냥. 하나 둘 셋. 아니 그냥 뒤로 가면 안 돼. 안녕. 자. 그 뭐야? 의식이 그 뭐냐? 자. 자, 여러분. 지금 V의 지금 시작이에요. 이제. 자, 오늘 뭔가 할 거예요, 저희가. 네. 뭘 하죠? 한번 추측을 해 보세요. 이걸 보면은 뭐가 있을 것이다. 이걸 보면 딱 보니까 밥을 먹을 것 같아요. 아, 무슨 밥이죠? 사람 밥? 사람 밥 해 먹죠? 왜요? 조금 더 가까이. 이제. 아, 가까이 오케이. 얼굴이 잘 안 보여. 책상 있는 좋은 방법도 있죠. 오케이. 네. 모자를 왜 쓰고 계세요? 혹시 뭐예요, 모자? 이거에서 산 거. 아, 이거 내가 그거지 않아? 거기서 산 거. 본부한테 산 거. 맞지. 형광이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럼 아무튼 오늘은 자 샐러드를 만들 겁니다. 와우, 네. 샐러드. 어떻게 지민 씨 샐러드 즉석 삼행시 가능합니까? 셀. 전 가능하죠. 샐러드를 먹은 지니가 러. 러시아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드. 새롭게 죄송합니다. 아네 잘하셨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샐러드를 만들어 볼 건데 샐러드 아 요즘 어떻게 드시고 계세요? 저는 항상 요즘 이제 저녁에 샐러드 먹은 지 그냥 일주일 정도. 네, 지금 경과하고 있어요. 잘 다이어트 하고 계십니까? 아, 2kg 정도 빠졌습니다. 와우, 아 저는 요새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밥이 잘 안 들어가요. 웃으세요? 웃겨요? 아 진짜예요.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냐? 맞아요, 형 진짜 나이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 아 이거 어떻게 받아야 돼요? 형 아니에요. 소화 잘 안 돼요? 네. 형 너무 게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게임이랑 소화가 뭔 상관이니까. 전 요즘 먹는 게 좋습니다. 아, 선생님 요새 뭐 드세요? 저는 진짜 프라이드 치킨에 진짜 프라이드 치킨 그렇지 맛있죠. 네. 프라이드 치킨 약간 그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뭐 크리스피 같은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약간 바삭바삭한 거? 오븐 약간 그렇지. 아 적당히요. 나는 너무 바삭한 것도 치킨의 맛도 올인한 것도 싫고 적당 적당히 네. 그래, 아 요즘 그 예민합니다 이 오케이. 부분이. 오케이. 돈가스랑 치킨은 예민합니다 제가. 오케이. 아, 네. 지민 씨랑 아, 치킨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맞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만들 거는요. 네. 샐러드 만들기인데요. 오케이. 네. 샐러드 뭐 만들 게 있나요? 딱히? 있죠. 올리고 하는데. 이거 고기가 좀 돼 있네요. 그쵸. 제가 또 샐러드에 또 이 뭐가 있는 사람이라서 샐러드에 또 고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죠. 고기 준비한 거군요. 네. 제가 직접 새벽부터 나가서 새벽 시장 나가서 사왔어요. 아 그렇군요. 아 진짜. 무슨 고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어떤 살이죠? 이게 맛있는 살이고요. 이쪽은 어떤 살이죠? 소고기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번 고기 한번 보여주세요. 그 아시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거. 예. 이게 살치살하고 부채살이에요. 네, 살치랑 부채예요. 네. 부채에 이제 힘줄이 굉장히 맛있죠. 쫄쫄하게. 네. 여기 살치살이 있죠? 같이 마무리 이것도 먹방이라면 이거 앞에 나가서 한번 보여주고, 야, 이게 끝내주는 고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 그치. 딱 나와가지고. 저희 갔다 올게요. 야, 이거 우리가 나오지가 않아, 지금. 화질이 너무 안 좋아. 뭐야, 이거. 여기 와이파이 이런 게 아니라 와이파이 왜 이걸 보세요. 한남동 와이파이 왜 이래? 야 마블링이 아주 끝내줘요. 빨간데요. 마블링이 뭐예요? 이 기름기인가? 그 기름기가 좀 에열? 그쵸. 에어? 적당히 있는 게 또 아주 훌륭한 이 나라마다 또 달라요. 제 거 보여주시죠. 그건 뭐예요? 에너지파예요? 이거 초점. 그럼 초점이 맞아요? 아 그거 뭐 하는 거 아이가? 코파스 맞추는 거 아이가? 그 보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 끔찍한 화질 이게 바로 저의 와이파이 상태. 괜찮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괜찮지? 이거 안 좋은데. 이거 안 좋은데? 자 아무튼 자. 이거를 갖다 구워가지고 네. 이제 다이어트를 빙자한 고기를 넣은 샐러드를 먹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닭가슴살. 우와 맛있겠다. 진 씨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요새 뭐 별거 안 했죠. 뭐 저희 뭐
뭐 그래미 준비도 하고. 오케이. 자, 한번 해보죠 그러면. 불과 어제까지 그러니까. 네. 사실 뭔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실 방금 반나절 지금 반나절 전까지 보다 왔거든요 지금 얼굴. 네, 지금 굉장히 반가워요. 네. 와 진짜 쉽지 않았죠. 지금 댓글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댓글, 너는 잘생겼다. Our Itjin is bad. The meat is good in the MEAT로 쓰셔서 만남이 좋다고 하셨는데 네, MEAT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고기는. 자, Kings of Cooking. 오케이. 이 댓글을 보면 손으로 하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댓글을 보면 박수를 쳐봐. I can't understand anything.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Yeah. Yeah. What's up? Meat is very delicious. Your meat, salad, we go. Do you know 부채살, 사치살? Yeah. 남편이 부채살이 영어로 뭐예요? 부채살, 부채가 영어로 debt니까 빚이니까 debt, age. 너무 아시죠? 예. 자, 에이지로 갈 줄 몰랐는데. 네, 자, 부채살. 자, 자,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고기는 왜 따요? 예? 일단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가보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 샐러드 많이 드신다고 하셨는데 네. 샐러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샐러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약간 야채가 좀 이렇게 골고루 배열이 되는 게 이렇게 적양배추도 좀 있고 아 약간 네, 좀 양상추도 좀 있고 지금 이쪽보다 이쪽 느낌으로 사실 이거는 그 샐러드에 가깝다기보다는 그 고기 그 뭐냐 양념장 그 찍어 먹는 아 인정하긴 하는데 사실 예 말씀하세요. 아, 형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샐러드에서요? 샐러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스죠. 드레싱? 저 드레싱 살짝만 뿌려요. 전 잘 안 뿌립니다. 근데 샐러드를 먹는 이유는 뭐예요? 맛있잖아요. 아, 그래요? 샐러드는 그냥 드레싱 맛으로 먹어서 맛있어요. 저 원래 샐러드를 안 먹어서. 저도 샐러드는 이제 사실은 저는 진짜 안 먹어요. 할 때만 먹지 사실 잘 안 먹어요. 근데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샐러드를 먹는 게 이게 잘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뭐요? 사실 그 지구상에서 가장 덩치가 큰 동물이 코끼리잖아. 코끼리 뭐 먹어요? 풀떼기. 먹어요. 풀 먹어도 이게 찌는 건 다 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절히 이게 어느 정도 먹으면은 다 이렇게 영양 상태가 골고루 들어가면서 와 이런 얘기를 드릴 줄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이 샐러드만으로 샐러드만 먹는다 해서 살이 빠지진 않는다. 그래도 그 소득밥 먹으면 빠지지 않을까요? 그것도 맞긴 맞죠. 그래도 맞긴 맞죠. 그래서 네.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차라리 굶는 게 나아요. 아니 근데 굉장히 안 좋은 거 안 좋아요. 요요가 오고 정말 핵심이야. 그동안 그랬죠. 지금은 안 하니까 이 다이어트 할 때 샐러드 먹는 게 오히려 더 이제 그렇더라고. 왜냐면 샐러드 먹으면 약간 입맛이 더 살잖아요. 그렇긴 해요. 왜냐면 그 전 드레싱을 잘 안 뿌려고 했는데 드레싱을 싹 뿌리잖아. 오리엔탈로 발사. 그럼 뭔가 싹 이게 상큼하게 입안에 싹 적셔주면서 뭔가 이제 그죠. 더 배고프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거 먹으면 배 안 차는 거 알죠? 알죠. 그냥 뭐라도 넣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건 푸성기가 다 같은 푸성기가 아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좀 야채가 배어 있어야 좀 약간 씹는 맛이 그래도 좀 있다. 사실 거기서 보기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 네. 네. 오 여기 연어도 준비되어 있네요. 아 저 개인적으로 연어 살짝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민 씨 어때요? 남주 씨 어때요? 제가 연어를 좋아할까요? 이건 여기 왜 있어? 제가 연어를 좋아할까요? 할까요? 형 왜 그래? 그 노래 그거 불러. 형이 잡아서 연애 해줬었잖아요. 아 그때 제가 잡긴 했는데 연어 별로 안 좋아해. 아 근데 진짜 그때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안 좋아하는데. 지민 씨가 뭘 안 해요. 네, 진짜 맛있는데 확실히 직접 잡은. 바로 잡아서 네. 자 그럼 이제 샐러드를 시작해보자. 만들어봅시다. 샐러드의 기본이 뭡니까? 야채죠. 야채죠 사실. 샐러드의 기본 고기죠. 분소리. 나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는 샐러드가 아니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 이거는 샐러드의 사치잖아요 솔직히. 자 이거에다가 저 참기름 있죠 지금 옆에 서브 솔트 있죠? 해서 기름장 찍어 먹으면 그냥 이거 그 찍어 먹은 거예요. 그 그러면은 바꿔요 고기로? 예, 하지 마시고 아예 닭 근데 닭가슴살 있긴 하네. 이거 치킨 브레스트가 있긴 하네. 자, 이것도 빼시고. 자 여러분들 제가 소고기를 맛있게 굽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고기는 일단 불판이 뜨듯해야 돼요. 모든 고기가 그렇죠. 왜 시비 거세요? 미안해. 아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저 오늘 저희 컨셉 말하고 싶었어요. 이분들 오늘 샐러드 만든다 해가지고 옷 색깔 샐러드에 좀 맞게 입고 왔는데 어때? 좀 샐러드 같나요? 네, 좀 되게 상큼합니다. 아 이게 또 디아이드가 있어요.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긴 한데 아 그렇죠. 필터 바꾸자 했잖아요. 제가
제가 또 이 옷에 비하인드가 있는데 이 네. 옷을 제가 옛날에 입었었어요. 네. 근데 뭐가 묻은 거예요. 네. 빨고 건조기를 돌렸는데 네. 아 옷이 반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얼마나 컸던 거야? 이제 딱 맞는데? 원래 한 요만 했어요. 엄청 잘 맞네 이제. 요만한 게 이만큼이나 줄었던 거야? 진짜 줄었어. 자 여러분 꿀팁. 자 그 옷 사이즈가 마음에 드는 게 있을 때 빅사이즈밖에 없을 때 그럴 때 사가지고 그냥 이제 진영한테 맡기세요. 그럼 진영이 반으로 줄여줄 겁니다. Let's go. 굳이 저한테요? 아 오케이. 네. 아싸 옷 벌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은 오케이. 불판이 이제 조금씩 이제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달아오르면 소고기를 구우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거기에 오리엔탈 소스를 찍어 먹으면 훌륭한 샐러드. 아, 오케이. 맛있네요. 고기 샐러드는. 네. 사실 뭐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다 돼 있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취향대로 이제 푸성기를 담아가지고. 조합해. 그 구성기라고 하니까 살짝 입맛이 떨어져 보이잖아. 맛있는 그게 뭐예요? 베지터블? 그러니까 이제 풀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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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초록색 그림. 구성기는 뭐야? 구성기 원래 야채들 이렇게. 구성기는 줄임말이 아니고. 원래 쓰는 말이에요. 쓰는 말이고. 풀들 이렇게 모아놓은 걸 또 구성기라고 하는 거죠. 아, 또 무식한 거 틀. 아니야. 아니 무식한 게 아니에요. 배우면 돼요. 아, 그쵸. 예. 네. 제가 좋은 형들이 옆에 서서 열심히 배워나가겠습니다. 네. 책상에 점점 앞으로 와. 저희가 아, 제가 풍성이라는 단어를 처음 저희가 좀 이렇게 얼굴이 안 나온다고 밀어버려. 아니 고기 굽는 거 굳이 나올 필요 없대. 그냥 밀어버려. 그냥 밀어버려. 밀어버려. 야 남준씨 요새 운동하는 힘이 세졌네요. 밀어버려. 밀어버려. 되게 훨씬 낫죠 여러분. 잠시만요. 여기 의자가 좀 되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조금만 되긴 되겠네. 저 병풍이 한가 봐요. 약간 비닐어오는데요. 오케이 자 갑시다. 누워 계세요. 자. 자 일단 야채를 올라왔어요. 딱... 올라왔어요. 살치살이 좋아요. 부채살이 좋아요. 아, 둘 다 맛있죠. 솔직히 샐러드는 사실 부채가 맞긴 한데 부채가 좀 더 이거예요. 예. 네, 부채는 좀 더 고기 그 기름기가 적죠 사실. 자. 살치살은 자. 기름 보세요. 기름이 반이에요. 잠깐 이거 이게 또 이 고기 굽는 것도 이 소리가 중요해요. 고기 굽는 것도 소리가 중요해요. 제가 저 앞에서 꺼줄 수 있나요? 맞죠. 처음에 열 올랐을 때 칙 소리 들려주려고요. 그쵸. 그거예요. 아 조용히 하세요. 다 워 때문에 안 들리잖아. 뒹굴어오는 방송이다. 이거 아미들 놀리기 방송 아니야? 자 보통 나랑 방송하면 근본 없는 방송이 되긴 해? 여기는 방송 여기에 지금 당신들이랑 샐러드 먹겠다고 앉아있는 게 참 되게 재밌어요. 예. 저도 오늘 샐러드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죠? 나도 샐러드 안 먹고 싶어요. 저녁에 또 먹어야 되는데. 제가 첫 끼인데 사실 좀 먹고 왔어요. 아니 첫 끼부터 고기 먹을 줄은 몰랐어요. 아 저는 아침 점심 저녁 고기밖에 안 먹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샐러드 만드는 게 컨셉이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취향대로 좀 담읍시다. 둘, 셋. 네. 아 제가 담아드릴게요. 우리 양상추 네, 여기 잘 사슬링 이제 그 잘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사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한번 준비해보려고 양배추랑 양상추랑 저양배추랑 다 사갖고 한번 다 뜯어서 해봤거든요. 남아요. 사하고 버리고 아무튼 돈이 더 들어요. 저도 그렇게 돼. 그리고 네. 또 샐러드 씻으면은 탈수시켜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제일 중요한데 탈수를 안 시키면 또 맛도 이상해지고 밍숭맹숭해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샐러드 돈이 더 들더라고요 아무튼. 맞아요. 탈수를 시켜야 돼요? 어, 그런 게 안 그러면 맛이 몹시 떨어져요. 아. 약간 눅눅해지는 건가? 사실 저 귀찮아서 안 했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네,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드시고 자 우리 그래도 뭔가 사실 샐러드는 사실 이 핑계고 우리 뭔가 약간 이 재킷을 팔아 온 거 아니에요? 약간 입을다가 자 그래미가 코앞이에요. 네 갑자기 그래미가 코앞이에요. 갑자기 그래미예요 코앞. 갑자기 그래미 얘기 안 한다고? 아니 코앞이에요. 기분이 어떠세요? 아니 좀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가 이제 딱 해야 재밌잖아요. 그래미가 코앞인데 어떠세요 솔직히?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죠. 저 지금 그걸 좀 알아요. 전 진짜 생각이 많고 이번에 응원 메시지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도 엄청 사실 좀 우울했습니다. 왜요? 뭐요? 네? 야, 뭐요? 아니 사실 뭐 이제 너무 감사한데 이제 너무 앞에서 공연을 하고 싶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 같이 네. 또 뵙고 싶고 하니까 살짝 우울해졌다가요. 이게 사실 그래미의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이나 이제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일 텐데 지금 뭐 무대가 나온 것도 아니라서 이제 말씀드리기 쉽지가 않고 어쨌든 되게 많은 분들이 고생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그
와, 아니 근데 포함해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저희가 가게 된 거잖아요. 맞죠, 맞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맞아요. 제가 듣기로 이제 저희가 거의 유일하게 이제 밖에서 하는 그 그쵸. 아메리카 밖에서 하는 못 가게 돼가지고 네네 갑자기 갈 수가 없게 되어서 아마 하는 그런 이제 그런 팀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상황이다 보니까 좀 되게 아 진짜로 이번에는 뭘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이게 그쵸? 거기 간다고 해서 뭐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지금 떨립니다. 떨리죠. 사실 그래미 저희 뭐 아직 시간 좀 많이 남았지만 뭐 지금부터 뭐 어떻게 할지 준비하고 뭐 당일에 맞아, 맞아. 우리 옷 뭐 입을지 미리 얘기도 해보고 아 맞아 맞아 피팅하고 그쵸. 안 떨리는 척 하지만 지금 다 떨고 있잖아요. 다 떨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거의 아마 그때 시각 이제 저희 시각 기준으로 해서 막 거의 오전 막 새벽 이럴 거기 때문에 새벽 뭐 한 4, 5시 이러지 않을까요? 제정신으로 이제 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뭔가 그런 떨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분위기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뭐 사실 조금 뭐 이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 피곤하겠지만 새벽 4, 5시에 이 딱 차려입고 그 TV를, 같이, 아니, TV를 와, 보면서 샴페인 한잔 딱 따면서 그럼 나도 현장에 있는 기분이란 말이야. Cheers. 그치 그치 아 좋네. 나도 그랬을 것 같아. 사실 그렇죠. 이번에야말로 진짜 아미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완전 일심동체 맞아요. 아니에요 이건 정말 이번에야말로 공평해요. 일생일대 어떤 다같이 네 저 주주분들께 많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주주로서 어, 꼭 너희가 살아 봤으면 좋겠다. 근데 제 친구들이 아주 메시지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주주분들이랑 연락을 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세네주식 친구들이 사는데 아. 네, 그래서 아주 많이 연락을 받아가지고 좀 아 친구들이 주식을 샀다고 친구들이 이제 기념으로 친구니까 맞지 맞지 주식 사는데 그냥 응원한다고 그런 메시지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튼 아유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게 뭐 고기나 굽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리 기준으로 아침인데 지금 12시 아니죠? 아 2시 자 넘었는데. 카메라 앵글이 식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형. 찐 입술밖에 안 남았네요. 오늘 샤워할 때 심장마비 걸릴 뻔하셨다면서요. 오늘 진영이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남주아 나 심장마비 걸릴 뻔했다 해서 왜요 그랬더니 샤워할 때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너무 잘생겼더라고. 그래서 심장마비 걸릴 뻔했지 뭐야. 아니 그걸 카메라 앞에서 말할 수가 없어. 얼굴 그걸 카메라 앞에서 말할 수가 없다니까. 아니 이게 봐봐요. 찍어봐. 오케이. 아, 샤워를 딱 하고 나서 아, 제가 머리가 이렇게 젖어 있잖아. 착해. 촥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치. 아 딱 보면서 와 아니 머리 쌀딱 넣으면서 와 끝내준다 진짜. 쫑쫑쫑쫑쫑쫑쫑쫑 좋다 어떻게 이렇게 쫑쫑쫑쫑 야 숙지야 너는 날이 갈수록 아주 끝내주는구나 쫑쫑쫑쫑쫑쫑쫑쫑 아무튼 예, 그랬다고 합니다. 예. 자 진씨 뭐하고 계시죠? 아 샐러드는 이거죠. 뭐예요 계란? 예 어어 계란을 어? 지금 옷이 굉장히 계란 노른자 색인데 소감이 어떠신지? 아, 네. 계란을 자르는데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다. 아, 지금 계란이 아주 처참합니다. 아니, 무슨 과도로 계란을 잘라요. 아, 처참하게 지금 계란이 박살나고 있어요. 아니, 계란은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선생님. 선생님 나왔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봐봐요. 칼 줘 봐요. 아니, 무슨 그런 칼로 자르고 있... 아니, 봐봐요. 계란은 이게 아니, 도망 갖고 오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 잡아 드려야 돼요. 도망 갖고 오세요! 계란은 샐러드를 시켜 먹으면 보통 이렇게 탁탁탁탁 썰어가지고 오잖아요. 맞아요. 이게 약간 그 계란 하나를 열 조각으로 썰어주시잖아요. 그지 그지. 자, 남준씨. 네. 갖고 오세요, 카메라. 형 지금 하고 있어요. 야, 이렇게 써냐, 이렇게 써냐? 아니, 형이 보여준다면서요. 아니, 형 같이 쓴다고 이거를. 아니, 뭐, 샐러드에서 진짜 그렇게 너 샐러드 안 시켜 먹었어? 네. 와 진짜 레전드다. 야, 넌 진짜 샐러드를 왜 먹는 거예요? 샐러드를 왜 먹는 거예요? 너 지금 많은 사람들을 비하하고 있어. 너 지금 4,800만 샐러드 유저들을 농락했어. 그래. 사과해. 사과하세요. 해명하세요. 아니, 야 해명 방송해. 해명하세요. 방 이름 바꿔 해명 방송으로. 아니 근데 그럴 수도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개인적인 의견 해명 끝까지 해명하지 않는 저 뻔뻔한 모습. 오케이.
그 4,800만 샐러드를 살아가는 유저분들 여러분들요. 제가 감히 또 제 개인적인 그렇죠 의견을 남발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이제 저는 그러니까 미안하다 이거 안 된다. 이게 약간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손 조심. 그러니까 조심해요. 전 아예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형님 이게 뭡니까 노른자만 형, 노른자만 밀려나오고 형 이거 스크램블 아니에요 이거 형 으깨고 있어요. 아니 봐봐 이 흰자밖에 아니 이게 아 들어봐요 봐봐 들어봐 이게 노른자가 안 익어가지고 애가 이렇게 부드럽게 썰려 나가질 않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지민이가 맞아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형님. 형님도 나오세요. 아니야 이제 제가 이 부드럽게 딱 찍을 줄 아니까 다 만든 거 아니야? 이거 먹으면 되잖아. 아 맞지 고기도 다 구웠어. 오케이. 야 근데 그릇이 너무 작은 거 아니니?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봐봐 우리들의 마음은 넓은데 그릇은 너무 와, 작아. 와 근데 진영 어떻게 알았어? 나 흰점만 좋아하는 거. 저 원래 노른자 안 먹잖아. 나도 그러잖아. 와 진짜 그래서 일부러 뺀 거지. 레전드네. 자 갑니다 가요. 어디로? 집으로. 아니 그걸 왜 그렇게 들고 가세요? 형 아 저 다 올렸는데. 아 네 거야? 아니 이거 야 남자 칼을 왜 그렇게 들이니 무섭게 내가 할게. 왜? 왜 뭐만 하면 다 무섭다고 할까 내가? 네가 칼을 이렇게 들고 왜까? 네가 칼을 이렇게 들고 하니까 무섭지. 왜 나 사람들이 무서움을 주는 걸까? 지금은 국민방송 중입니다. 전체 연령가입니다. 아 지민 씨 평균 안 맞죠? 수평 안 맞죠? 오케이. 어 미안합니다. 사과하세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4,800만 수평 이용자 여러분. 자 아, 여러분들 고기도 됐는데 샐러드는 그게 중요해요. 고기를 식혀야 돼요. 왜 식혀요? 지금 다 구워먹고. 아, 고기를 따뜻하게 먹으면 그 주위에 야채들이 숨이 죽고 야채가 익어버려요. 아. 그래가지고 샐러드의 이 싱싱한 아삭아삭한 맛을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빼앗긴다? 그렇죠. 고기는 살살 이렇게 식혀둔 다음에 퍽퍽하잖아. 그러면은 고기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맛있죠. 좋아한데? 맛있어요? 젠트 뭐라고요? 젠티 뭐고 이 그릇? 나 발사믹도 어? 기억나요? 남자 발사믹은 발사믹이냐? 발사믹 이걸 먹으면 이 발사된다는 거죠.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침이 저절로 발사된다. 네. 발사믹 야, 섞어줘야 돼. 발사믹은 왜 안 섞일까요? 발사믹 어? 아, 근데 이렇게 많이 그랬더라, 지금. 아, 이렇게 그렇지 않을까? 어, 야, 강력하다. 안 섞인. 맛있냐? 안 섞인. 난 샐러드. 막 제가 친구들 중에서도 뭐, 막 맛은 먹는 애들다는 봤는데, 맛있는 샐러드랑 맛없는 샐러드랑 따로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죠. 그게 뭔데? 뭔가 아무튼 맛있는 샐러드가 있고 뭔가 맛없는 샐러드가 있어. 샐러드가 엄청 맛있어. 몰라요. 나는 그렇다. 그냥 안 먹을 줄 알고. 글쎄? 아니 왜 나보고 뭉클하더 네가 알아서 먹어. 그럼 알죠 그거. 아바타 뽑기. 스탑. 야 초점 맞춰. 초점 맞춰. 초점 안 맞아요? 충격이네. 야 지민아! 손바닥 올려. 손바닥. 지민이 장난해? 대명하세요. 대명하세요! 됐어? 근데 왜 손바닥을 하면 초점이 맞아? 이제 맞아? 어 맞다 맞아? 결사반대야? 힘을 하나로 모아서 뭐 결사반대야 뭐야? 하나 자 하나 둘 셋 그럼! 진짜 합 안 맞는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팀원 레전드 맛있게 먹으라고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수능사 수능다 여러분들 준비가 안 되니까 많은 분들 좀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말은 참 신기해요 여러분. 한국어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어떤 상황에 군다 만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길에서 모르는 한국인이 나한테 길을 알려줬는데 땡큐가 생각 안 나는 거죠. 고맙습니다 그렇게 군다 하면 돼요. 그리고 뭐 일이 끝났을 때도 그냥 군다 하면 되시고요. 군다 먹을 때도 군다 그리고 끝났을 때도 군다 하시면 됩니다. 군다 군다 Rendering BTS. 밥 먹고 왔는데 요새 또 먹고 있는 게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라는 단어는 왜 이렇게 찰질까요? 레전드요. 레전드. 레전드. 인사로브 레전드요. 아, 잘 먹겠습니다. 날 꾸는 대왕.
아, 멜로 진짜 맛, 진짜 맛있다. 아니, 소주를 부어 먹으라니까? 남자, 넌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 어떤 삶이에요? 샐러드에 드레싱이 없는 삶? 그거는 형이 샐러드를 맛을 먹는다는 게 더 잘못된 삶인 것 같아요. 샐러드를 맛을 먹고 봐봐, 내요! 죄송합니다. 2400만 맛샐러드 유저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왜 인구가 반이나 줄었어요? 왜냐면 절반은 저는 맛을 먹지 않는다고 당신들은 나와 함께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샐러드에 소스를 안 부어 먹으시는 분들은 소수에. 그니까? 응. 오케이. 아니야. 4천만. 안 부어 먹진 않아. 다 찍어 드시거나 부어 드시거나. 말고.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 밸런스 게임 하나 하죠. 오케이. 샐러드 소스 부먹 찍먹. 응? 아, 샐러드 소스. 샐러드는 하나, 하나, 둘, 셋. 부먹. 부먹이죠. 이건 소신 발언 하겠습니다. 분명히 택조에서 소신 발언 레전드 하면서 또 돌아다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먹 샐러드 부먹이다. 오케이. 네, 탕수육 이런 건 전 존중합니다. 샐러드 어, 안에 들어가는 계란 완숙 탕수육. 아, 아 이거 좀, 아 이거 약간 그거지. 약간 백종원 선생님도 망설이실 수 있을 법한 주제인데 이건 정해졌어요. 아, 아 왠지 알 것 같아. 저 맞춰볼까요? 어, 맞춰봐. 형은 완숙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은 계란자가 아 계란자란다 노른자 노른자가 밀려서. 자 하나 둘 셋 노수 노수지 뭐야? 저는 노른자를 싫어요. 진짜요? 저는 노른자를 빼고 먹는 게 좋습니다. 왜 노른자는 여러분 콜레스테롤 많아요. 맞지 맞지.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제가 약간 고혈압기가 있어요. 아 이런 TMI예요. 아무튼 그 있으신데 콜레스테롤 사골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요. 고혈압기가 있다 콜레스테롤이 있다 연령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노른자를 피하셔야 됩니다. 오로지 흰자. 교육을 교육을 하세요. 단백질은 다 흰자에 있어요. 아무튼 단백질은 노숙이다. 와 계란이 그냥 그렇게 하면 뭐 있다 없습니다. 계란이 들리겄어. 뭘 먹으라는 거야. 그죠 계란 들리겄죠. 어. 밥 먹자 이거 아니야. 밥 먹자 밥 먹자. 오늘 컨셉 밥 먹자 안 되겠대? 잘 먹자.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왜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한 시간 차이로 밥 두 번 먹는 중. 심지어 오늘 부채 샐러드 먹고 온 내가 레전드. 이 부채살입니까? 이 고기는 제작비니까 남은 가져가자고. 오케이 이거 제가 집에 가서 오늘 구워 먹을게요. 이거 샐러드 먹어야 되잖아. 샐러드에 고기 들어갑니다 형님. 안 먹자 안 먹자. 아, 그래도 술 먹는 시간 좀 적었었는데 다행이네. 최근 들어 우리 멤버 중에 샐러드 먹는 사람 많지 않나요? 저 윤기도 먹고 정국이도 먹고 정국이 저도 가끔 먹고 형 그냥 맛으로. 네 형 요즘 힘든 거 없어요? 아 역시 저에게 힘든 거라면 딱 그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야 역시 적당히 하세요. 공연할 때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없는 거. 내 생각한 게 아닌데. 뭘 예상했길래 그래요? 아 뭐든 그거 아니고 다른 거 예상했는데. 저도 다른 거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냥. 네. 아 그게 제일 힘들죠. 그렇죠. 제일 힘든 게 그게 우선순위니까. 현지 씨 요새 힘든 거 없어요? 뭐요? 아 제가 그냥 저 VFN이라고 세워서. 진짜? 아, 진짜? 이쁘다. 괜찮다. 말라면 발사믹 소스 냄새. 야, 발사믹 소스 냄새가 부끄러워? 기분이 나쁜 소스네. 발사믹은 뭐로 만들어요? 발사하니까 역시 지지대가 필요하죠. 연료가 필요하겠죠, 일단? 석탄. 석탄은 연료. 자. 얼마 전에 아 이것도 보면 우리끼리 왜 웃는지 모른다. 난 그냥 이 사람들 보면 웃겨. 이 얼마 전에 뭐야? 까먹었어.
아, 댓글을 읽어볼까요? 웃지 마세요! 방송하는데 웃는 거 아니에요. 진지하게 하세요, 진지하게. 자, 한번 읽어보세요. 진진진진진진 진진자라 진진자. Yo, what am I handsome? Jimmy looks so tiny. Hola! 냠준, please say 석진. Oh, no, no. Oh, yeah. Oh, 지민이는 겨자색이네요. 아무거나 읽지 말라고요. 아, 아니, 좀... 네, 뭐 뭐라 써 있을 텐데. 그의 발표는 훌륭했다. 이래요. Can you say "Te amo"? Mahal kita. 안녕, 기타. 저희 저희 네. 심심한데 네. 가요로 진 사람 네. 소스 이만큼 따라서 원샷하게 할래요. 아 진짜 왜 그래요, 진짜. 진짜 형. 너네는 고등학생이에요? 나이만큼 아 정신만큼은 고등학생으로 살고 싶어. 그 발사믹이 솔직히 좀 심한 것 같고 이거 한 입에 넣을게. 오케이 좋아 적당하다. 오케이 적당하다. 오케이 탄수화물이다. 탄수화물 몇 개? 방울토마토 몇 개? 다섯 개 합시다. 야, 다섯 개 하자면 하자면 열 개 합시다. 일곱 개 합시다. 일곱 개 여덟 개 합시다. 여덟 개 콜? 여덟 개? 여덟 개 한 번에? 한 번에 쉽지 않아. 근데 깨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먹어? 그냥 아 여덟 개 넣고 확인하고 그때 먹으면 되는 거야. 하나씩 이렇게 입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집어넣으면 돼. 오케이 자 가위바위보 말고 딴 거 없어요? 신박한 걸로 합시다. 그렇지? 어? 재는지 괜찮아. 혼자 한 명 빠지잖아. 혼자 남은 사람이 아니야. 가위바위보가 낫지. 왜냐면 1대1이 남은 가위바위보가 가위바위보가 사실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게임으로 역사적으로 존경돼. 그러면은 그거 어때? 머리카락 딱 뽑아가지고 제일 짧은 사람이 아 형이 형이 너무 이렇게 형이 너무 이렇게 하잖아. 게임 제한 레전드. 게임 제한 레전드. 레전드. 네. 자, 그래서 가위바위보로 할 거죠? 아니면은 요 샐러드 있잖아요, 야채. 네. 이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제일 짧은 사람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니, 안 보이는 걸로 하면 되죠. 가위바위보로 하는 거죠? 네.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왜 가위바위보? 오케이. 다섯 개만 합시다, 저럴 때. 어, 니 방금 두려워. 아, 일곱 개, 일곱 개. 야, 여덟 개. 하나. 찍으면 안 되는데. 둘. 셋. 네, 우리끼리 이걸 왜 하는지. 뭐, 뭐. 야, 너무 재밌다.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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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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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가서, 돼, 돼, 돼. 아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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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형이 입이 작구나. 어. 아, 남자, 너 이거 집어넣으면 이제 다 막 도토리처럼, 이렇게 도토리 깨문 바람처럼 이렇게 귀여워가지고. 어. 됐다, 됐다, 일곱 개. 나 입이 잘 생겼네. 어. 어. 이거 그거 알죠? 토마토 이렇게 물면 갑자기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 어, 정말 이거. 어? 어, 나는 이거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야, 난 이거 20개 넣을 수 있어. 정말 이거? 해? 해봐. 해? 씻어와. 20개 씻어. 20개 당연히 넣지. 딸기 한 번 더? 딸기 다섯 개? 딸기 다섯 개. 나 둘이다. 딸기 다섯 개? 둘이? 아니, 딸기 여섯 개. 아, 그럼 전 사실 네 개가 생길 것 같긴 한데. 딸기 다섯 개 그러면. 네 개. 다섯 개. 네 개 반은 분이 할 거야. 다섯 개로 가자. 이거 작은 거 하나 뽑을게, 이거. 그래. 쉽지 않다. 아, 그거 왜 바닥에 굴려, 그거를 또? 아, 가만히 놔둬줘.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잘 먹어라. 아. 와, 이거 가위바위보. 당황하네. 아, 난 애들이 뭘 낼지 알고 있어요. 와, 하나로 봤다. 아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섯 개 다 넣을 수 있어요. 둘. 아 20kg 했잖아. 웃기지 마요. 이렇게 보기 틀어질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가야돼 가야돼. 아니 이게 왜 안 들어가지? 진아 점점 잘생겨지고 있어. 좋아. 와 야 안 들어가는구나. 아니, 들어가지. 야 10개도 들어가지 무슨. 아 근데 하나 먹으면 되더라. 맞아. 오케이. 나한테 붙지 마. 아, 나 보지 마. 저쪽 봐, 저쪽. 뭐? 하나 더 넣어, 하나 더. 하나 더 넣어. 지윤씨, 그 상태로 혹시 어떻게 우리 아미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사랑의 할까요?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 주세요.
크게 해주세요, 크게. 자, 어떻게 오늘 샐러드 만들기 즐거우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거 누구예요? 야, 야 진짜 좋은 거 생각했어. 뭐? 이거 한 입에 다 넣기. 아,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거 돼지. 좋지 않아, 나의. 아니, 내 입도 작았다. 밥 먹자. 근데 이걸 왜 하고 있니? 아 근데 진짜 배부르다. 아 배불러. 아 진짜 너무 와 맞다. 아, 저 괜찮아요. 자, 진짜 레알. 정색할 것 같아, 아이스크림. 너무. 자, 여러분들 생각해서 아이스크림을 사왔어요. 아, 맛있겠다. 오케이, 마음만 봐볼게요. 이거 뭐야, 슈팅스타 아니야, 이거? 슈팅스타 제 거예요. 제 형이에요. 선 넘지 마세요. 아, 인형이 주셨다. 이거 좀 심하네. 이거 엄마에다. 와, 이거 안 먹을 수가 없어. 이거 못 참는데? 안 먹는다며, 이거. 일단 열어만 볼게. 와, 아, 왜 거기 코를 대요? 아니, 코 닿으면 뭐 냄새가 더 증폭됩니까? 와, 냄새 심하네. 어서 한번 대보죠. 냄새 심하네. 이거. 아, 냄새 안 돼요. 무서워요. 아, 이걸 왜 코에 대고 있어요, 이거를? 아, 냄새 심하네. 아, 여러분 숟가락은 제가 숟가락 가져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아니, 주세요. 한 입 먹자. 와,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점점 더 궁금증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여러분이 섭섭해 하실까 봐 제가 그만 좀 더 갖고 왔어요. 인사하네. 아, 감사합니다. 자, 이 숟가락이 또 유서 있는 숟가락이에요. 저희랑 같이 한 5년을 함께 한 숟가락 아닙니까? 그래도 아직 반짝반짝 거립니다. 아니요. 자, 그러면은 먹어볼까요? 이거 도입을 하셔야죠. 사랑도 터졌습니다. 사랑이 터졌겠네. 네, 먹어보겠습니다. 와, 미쳤다. 와. 아, 뭐라. 와. 와. 뭐라는 거야, 자꾸. 와, 미쳤네. 와. 와, 이게 바로 초콜릿. 너무 맛있네. 와, 이건 나무 그 자체야. 카카오 나무 그 자체야, 이거. 내가 보실 거예요? 한입 하실? 이 맛은 정말 정말 되게 행복해 보이는. 근데 우리가 맛있다. 미국 가서 백스킨을 갔었잖아. 근데 거기는 맛이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았다. 그렇죠. 뭐 거기 가서 이제 마음이 이제 일리언 이런 거 하면 이제 큰일 나죠. 뭐, 와우. 와. 바로 와우 나오잖아. 와. 아 거기는 이름이 달라요? 아 거기는 그런 메뉴가 없어요. 아 진짜로? 아, 네. 아 진짜 당황하시겠다. 나도 진짜 당황했었는데 이걸로 친구랑 엄청 싸운 적 있어요. 이걸로. Hi, please give me one. My mom is alien. Wow, really? Wow. Congratulations. 넘어가자. 뭔 소리예요? 왜 그래 그거를? 아, 아니까 뭐. 사과해. 죄송합니다. 아, 4,800만 외계인 여러분께. 네. 4,800만 외계인 여러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 배불러라. 아이스크림 잘 안 짜요. 아이스크림 잘 안 짜. 너와 함께 행복했어. 액체잖아요. 네. 아이스크림 잘 안 찌지. 사람 네가 찌지. 물 봐. 이형 진짜 냄새 오래 너무하네. 자꾸 사람을 후배판이. 아니 솔직히 니들이 어디가 살쪘어. 난 괜찮아요. 그럼 먹자. 나도 괜찮아. 진짜 힘들어. 나는 이 컨텐츠를 부상한 사람부터 일단 혼나야 된다고 나, 생각해. 나 지금 힘없는 거.
거 봐봐. 난 저녁에도 샐러드 먹어야 되는데. 아니 왜 하필 다이어트 하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야, 나 술 하는 게 틀려. 아, 난 몰랐어 사실 샐러드 하면. 그러면 밥을 안 먹고 왔을 텐데. 와 근데 이런 건 태영이한테 해줄 게. 와 태영이야. 태영이는 별미 축제 술 한번 다시 얘기해. 아 태영이는 우리 둘이 갖고 있었어. 연습 끝나면 맞아. 태영이는 밥을 먹고 살이 옛날에 안 쪘었잖아. 그렇지. 지금에 나보다 더 했어. 요즘엔 좀. 그래서 걔는 먹는 게 걔는 일이었어. 근데 막 남들 막 다이어트 하고 맨날 닭가슴살 먹고 막 이런데 태영이가 갑자기 막. 우리가 그 멘트를 했어. 정확히 모르죠. 우리 걸어가고 있었어요. 둘이 손을 왜 잡아? 3시 가고 있는데 태영이 뒤에 있었고. 아 근데 진짜 초콜릿 빵 하나만 먹고 싶다. 갑자기 뛰어가더니 뒤에서 먹으면서 오는 거야. 야 진짜 존스다 진짜. 사과하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정국이 막 다이어트 할 거다 이러는데 고기 집어가지고 나 먹여달라고. 태영이는 와 악마야.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아 나 먹여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애한테 시험을 보겠다 이러지. 그 사람한테 인내심. 아 아이스크림 먹다 먹고 입에 너무 어렸어요. 멋있겠네요. 무슨 맛이에요? 슈팅 고기. 고기가 쏩니까? 아 나 진짜 힘들어 지금. 고기가 아, 점점 힘들다. 남자 왜 힘들어? 몰라요. 야 맞, 야 맞아. 남자 계속 힘들어. 야 남자 진짜 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었는데 나 이거 좀 먹여줘. 오케이 먹어줄게 먹어줄게 먹어줄게. 나올 뻔했어. 아. 아, 아 이런 방송이 아닌데 오늘 컨셉은 원래 아, 사이좋게 샐러드 만들고 여러분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렇게 끝나는 게 목표였는데 아, 12만원씩 계속 벌다가 이게 뭐야 이게. 원래 이 방송이 원래 특별히 잘 안 돼요. 맞지 맞지. 네. 그냥 가위바위보 진짜 아이스크림이랑 토마토랑 섞어서 먹기. 맛있어요. 너는 재미를 몰라. 그게 왜 재밌어? 보는 사람들 기분 나쁜 것 같아. 먹는 사람도 나빠. 뭔 소리예요 이게. 왜 마음대로 자꾸 얘기하냐고요. 아 오케이 한번 이제 흥룸 뱉지 마세요. 이제 종료하면 안 돼요? 야 그만 하고 먹자. 하고 먹자. 바나나 섞어 먹으면 바나나 아이스크림 먹고 딸기 섞어 먹으면 딸기 아이스크림인데 토마토는 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왜 그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맛이 섞어 먹었을 때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 팔지 않는 거예요. 도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초코하고 딸기하고 한번 섞어 먹으면 토마토하고 초코랑 토마토는 안 어울려. 하지만 슈팅과 토마토는 어울린다. 무슨 소리인지 이게 또 자 여러분 마무리 합시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샐러드를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어땠어요? 아 진짜 너무너무 즐거운 순간이었고 팀을 왜 들고 진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정말 빅히트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옆에서 저에게 정말 많은 웃음과 사과를 안겨준 우리 진영과 지민이에게도 앞으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 좀 먹여주면 안 돼요? 아 카메라 켜져 있어서 아, 제대로 한번 먹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팍 그냥 네 아 여러분 오늘 저희의 이런 정말 보잘것없는 이 저희의 모습들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름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또 즐겁게 보냈으면 해서 저희가 이렇게 찾아온 거였는데 그래, 재밌게 좀 봐주셨길 바랄게요. 네, 이쁘게 봐주시면 야, 좀 힘이 없는 거 제가 좀 배가 맞습니다. 비어서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아, 휴일 아침부터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또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지금 밥 시간이잖아요. 네, 밥 시간에 또 저희와 같이 이렇게 저희가 사실 이 콘텐츠를 준비한 것도 시간도 이 시간대에 한 것도 뭐 점심도 같이 먹자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밥을 한 끼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밥을 먹지 못하지만 뭐 이렇게라도 한 끼 같이 하자라는 마음에 준비했던 건데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에 드셔서 저희와 같이 소중한 한 끼 식사 이렇게 하셨다면 정말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그래도 마지막은 네 얼굴 좀 비추면서 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이고 네 형 머리카락 지내고 계신 것 같은데 헬멧이에요. 형 진짜 머리카락에 뭐 바른 것 같다. 기름 같은 거 신기하다. 네 지금. 오늘 다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그거 하지 마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올리라며. 네,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우리 오래 해야겠는데. 그래서 15분만 줄 알았는데 40분. 그래서 아, 야, 어. 이게 무슨 힘들어 이제. 자, 다음에는 좀 더 보람차고 그래, 의미 있는 시간들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샐러드 하면 맛있어 하고 끝낼까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샐러드 맛있어. 바이바이. 야, 진짜 어떻게 송무역까지 한 명도 안 맞냐? 여러분 안녕.